안녕하세요. 락산 도비결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천간에 이제 같은 기가 이제 천간에는 항상 오기가 돌고 있어요. 오기, 뭐 갑이나 기토가 있으면 갑기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을경합으로 돌고 병신합으로 돌고 정임합으로 돌고 무교합으로 돌아요. 천간에 오기가. 근데 이제 항상 이 천간의 기들은 갑으로 쓰일 때는 해묘 인해 환경이 있어야 이제 갑으로 쓰이는 거고요. 기토로 쓰일 때는 미토하고 축토하고 오화가 있을 때 이제 기토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요럴 때는 요렇게 근이 돼서 쓰여지는구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 항상 이게 기가 두 개씩 치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세 개까지도 있고. 뭐 흔하진 않지만 이제 두 개씩 있는 분들은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용하는 기가 치우친 거예요. 이게 뭐 원국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갑이나 기토가 많은 경우예요. 갑갑이 있는 경우, 기기가 있는 경우, 갑기가 있는 경우. 뭐세 개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세개 이상이면 역극한다고 그러거든요. 역극. 다음 기로 가기 때문에 그전 기운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도비결이나 명리는 그냥 제가 계속 얘기해 미신도 아니고 확률도 아니에요. 학문인데 별자리 학문인데. 저도 가끔 생각해요. 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 이론을 좀뭐한 1, 2년에 습득을 하시고 이 사주를 잘 보려면 일단 세상을 봐야 돼요. 그 세상을 보는 게 무토나 계수예요. 계수는 이제 분석한다고 지식을 갖는 건데 세상을 봐야 돼요. 지금 만세력을 어떻게? 천간에 띄워놓고. 30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정확하게 진행이 돼요. 왜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뭐그 만세력이 어떻게 세상을 표현하는지만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신강신약이 아니고 뭐 천울기임? 아,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그냥 미신이에요. 그런 이론은. 제 이론이 맞고 안 맞고는 그냥 배우셔서 실제로 관찰을 하시면 돼요. 실제 왜 임수라는 게 이제 불확실한 정보인데 이 신금을 먹고 살거든요. 그럼 신금이라는 게 병화라는 게 뭐냐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검증된 사실들. 뭐 제가 말한 대로 뭔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TV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항상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보시면, 공부가 쌓일수록,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죠. 저는 그걸 실제로, 뭐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오늘 아침이 이제 지금 시간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안 바뀌었네요. 경인일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경진시.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을경으로 돌아요, 을경으로. 근데 경인하고 경진이 있고, 경금은 뭐 소리가 되고, 여자가 되고, 또 원자재가 되니까 재활용의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경금은 원자재니까 뭐 음식을 만드는 재료예요. 음식을 만드는 재료들. 이거 워낙 다양해요. 근데 이제 오늘 경인하고 경진은 이제 내부궁이 이제 일주하고 시주에 합이 돼 있으니까. 노래하는 여자 가수가 나오고 음식이 나오는데 경금이 많아지면 항상 갑이나 기토가 문제라고 그래서 갑이나 기토는 또 남자를 얘기해요. 남자. 그럼 뭐 갑이나 기토가 문제라는 건뭐 남자가 문제고 면역력이 문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토가 있을 때는 뭐 피부가 문제고 그런 내용들이 섞여서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사주 공부를 잘 하시려면 기본 이론을 바르게 습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 드라마 속에서 보고 오늘 왜 나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고 이 시간에 왜이 드라마 이런 내용이 나올까? 그리고 채널을 돌려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 완전 내용이 다른데 왜 만세령은 이렇게 표현할까? 이럴 때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명리가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신기하죠.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이렇게 갑이나 갑갑이 만나면 이제 을로 기가 가요. 을로, 을이나 경으로. 뭐 갑갑이 남자라고 했으면 남자 둘이 모이면 여자를 찾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뭐 모이면 뭐 이제 총각대 뭐 이렇게 모이면 뭐 룸사롱도 가고 술 먹고 그러면 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임수가 들어오면 이제 임수의 환경이 밤의 환경이고 또뭐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이제 천간에 보면 내부궁에 갑갑이 있는 거는 이제 비견이 되기도 하고 갑기합으로 묶이기도 해요. 네. 합이 되기도 해요. 비견만 있는 게 아니라 비견으로는 이제 을을 만들고 기기로는 경을 만들고 갑기합으로는 무토를 만들어요. 네. 무토를 만든다는 건 뭐겠어요? 일단 이게 이제 궁이 다르니까 배우자나 자식이고 이제 둘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둘 이상이 됐다. 무토를 만든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토라는 게 공적인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병화나 임수를 품는다고 그래요. 병화나 임수를. 무조건 공적이 되면 병화는 뭐 예절, 규모, 규범, 즐거운 거, 편리한 거, 좋은 거 이런 의미예요. 임수라는 건 이제 밤이고 자는 거고 물이 필요한 거고 또 인연법과 관련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겠어요? 온도예요, 온도. 따뜻하다, 춥다. 따뜻하다, 춥다.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있어야 되고, 추울 때는 더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제 예절과 규범과 뭐 이제, 감정을 나누는 거죠, 임수가. 감정이니까. 너의 외로움을 내가 품었다가 무의미해요. 임수가 외로운 마음이잖아요. 병화는 따뜻한 마음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합이 될 때, 사실은 이제 지지 환경하고 같이 보는데, 좋은 합이냐, 나쁜 합이냐가 바로 내 사주 원국에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에 올 때도 또 합이 돼요. 운에 올 때도. 운에도 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좋은 합이냐, 나쁜 합이냐가 이미 정해져서 와요. 그럼 이제 얘들이 이제 다음 기로 간단 말이에요. 다음 기. 을이나 경. 을은 이제 뭐 가지나 잎인 거고, 경은 이제 뭐 실제로 나무에서 채출되는 뭐 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이 식물들은 전부 다뭐 어떤 약재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뭐 요리해서 먹으면 또 그게 이제 또 을병으로 가는 거니까 힘을 쓰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뭐 감자, 고구마, 과일 또 여기 뭐 생선 종류, 뭐 육식 이게 이제 다 들어가요. 실제로 쇠하고 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광범위하죠. 근데 이제 지지 환경이 정해질 때, 아, 이럴 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뭐 소리도 되고, 여행도 되고, 여자도 되고, 뭐 워낙 많잖아요. 여기 이제 내부궁이 묶이면 내부궁이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합이냐 안 좋은 합이냐가 나오는 거고, 이 이제 기토도 이제 갑기로 묶이는 거랑 똑같아요. 연주하고 시주란 말이에요. 연주는 이제 머리고 시주는 이제 이동수단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합으로 묶이면 괜찮은 건데 나쁜 합으로 묶이면 연주는 이제 돈 버는 거고 시주는 이동하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가는데 이동하는 게 엄청 뭐 반대로 돌거나 안 좋으면 이제 뭐 돈을 벌려면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좋은 합인 경우 이제 배우자나 자식이 내 금전 돈벌이에 서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돈잘벌수 있도록 좋은 합은. 요거 이제 세 번째 갑기합은 뭐예요? 월주하고 시주란 말이에요. 월주는 내 이제 직장하고 또 이제 내 이동 수단이나 배우자 자식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좋은 합은 뭐 일을 같이 이제
협조해서 하는 거고, 예. 뭐 나쁜 아부는 이제 예. 같이 붙어 있으면 좋지 않은 거죠. 예. 또 갑이나 기토, 기토일 때는 이제 나를 위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이기적인 것들이 많다. 각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많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예. 갑갑이 을목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을목이 을목일 때 묘진미가 지지에 있으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해요. 예. 을이 이제 병으로 가거든요. 근데 을이 묘진미에 근이 없어. 그럼 병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전달할 힘이 없으니까 근이 돼야 전달이 돼요. 그럼 뭐 묘미가 있고 뭐 여기서 묘진이 있고 묘진은 방압이잖아요. 그 미토를 추가해주면 예, 예,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사막근이니까. 그러니까 묘진미에 전부 다 근이 돼야 쉽게 병화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기토기토가 경금을 만들 때 기토는 이제 본질을 알고 본질을 알고 해요. 이게 이제 여름이 땅 속에 있는 이제 땅 속에 있는 이제 한창 여름이 한창 뜨거울 때잖아요. 그 땅 속에서도 이 열기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 이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식물들이 끌어들여서 뭐 뿌리로 가면 뿌리로 가는 거고 하늘로 가서 열매가 뭐 맺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떨어져서 먹고 다시 그 씨앗들이 땅에 박혀서 다시 뭔가 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면 예, 예, 좀 더 큰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좀 더 맛있는 걸 얻은 거고 그거에 필요한 영양분이 뭔가 알아서 거기에 거름을 주고 이런 거잖아요. 경금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경금. 어떤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 유실수, 뭐 유실수도 있고 실제로 뭐 그냥 뿌리를 먹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역시 경금도 만들어졌어요. 기기경 경금이 만들어졌어. 그럼 뭐예요? 신유사, 신유사. 거기에 이제 근이 돼야 역할을 한다. 신유사가 없다. 근데 뭐 아까처럼 묘진미가 있다. 그럼 경금이 아니라 을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한 이론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론. 천간의 글자들은 무조건 지지의 근이 돼야 천간과 지지의 불이 들어와야 작동을 한다가 기본 이론이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 1 플러스 1은 2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갑 더하기 갑은 을이다. 다음 기로 간다. 그리고 갑기합은 무토다. 예. 무토는 개수잖아요. 갑이 많아지면 왜 돌리니까 무토는 개수다. 갑이 많아지면 너 물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무가 많으면 물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분야가 다른 여러 가지 본질을 알려면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뒤집은 무토는 쓰임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갑은 다 배우는 거고 기토는 다 본질인데 지지 환경에 따라 그 배우는 방법과 본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간에는 12개의 갑이 있고 지지에는 또 12개의 기토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 달라요. 12종류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벽을 얘기해요. 그냥 표면을.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종이다. 그 종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도배를 한다. 도배 벽지가 다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문양이 들어가고 색깔이 들어가고 그런 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단순히 도배만 아니라 뭐 타일, 돌, 인조대리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기토예요. 칠판도 흑칠판, 화이트 칠판 표면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표면에 따라 본질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성도 달라지고
어쨌든 이게 갑이 많아지면 다음 기로 간다는 거예요. 다음 기로 간다는 거는 내 기를 설기시키는 거예요. 설기. 그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많아졌기 때문에 갑이 을로 가려면 반드시 계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수가. 개갑을. 개갑을. 그쵸? 물을 마셔야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갑이 많으면 무조건 1차적으로 보는 게 그분한테 아, 갑이 많네. 기토가 많네. 아, 많이 배우려고 하네. 나무가 많네. 잠시 이제 소음이 있네요. 지금 이제 신사시예요. 신사시는 병해라. 임수나 정화로 가요. 그럼 신금이 올 때는 경금이 문제인데, 요때 경금은 소리가 문제입니다. 소리. 어디서 뭔가를 오늘이 경인일이라 경인 자체는 갑경 체해충이 있어요. 본질을 알면 기술로 갈수 있다. 뭔가를 그리고 체해충이라 뭔가 뜯어 고치는 것 같아요. 뭐 육합 시간이니까 뭐 갑자기 뭔가 이제 뭐 하는 것 같아. 예, 조금 조용해졌네요. 어쨌든 갑갑은 을, 천간에 을이라는 길을 만들고 을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갑갑 을이 있는 거예요. 갑갑 을. 근데 갑을이 있으면 어떤 게 있냐? 우리 이제 묘의 지장간이 갑을이란 말이에요. 갑을이 있어. 천간에 갑을이 있어. 그럼 지지의 묘의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운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긴 작대기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 방음이 되는 곳이 아니라 목소리는 그래도 잘 들리시죠? 네, 갑을이 갑갑을이 갑갑이 있으면 을이 있는 것이고 묘라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 예. 갑이 있으면 인묘해가 올때 인이나 묘나 해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인이나 묘나 해가 올때 갑이 작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천간들의 어떤 기가 있냐를 보고 지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많으니까 다음 기로 가고 무토나 계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갑이 있으면 계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갑갑이 있으면 무무가 있어야 돼요. 왜? 그 나무마다 온도와 병임이 다르거든요. 병임이. 사람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자거든요. 열이 많은 체질이라. 그런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토가 있으면 이제 기토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지지의 근이 되는 게 충미호잖아요. 이 충미호라는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토가 있는데 다른 천간에 뭐 계수도 있고 병화나 신금이 있어. 그럼 계신기잖아요. 그럼 나는 축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지지에는 없어. 난 축월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축이란 글자가 없어. 근데 과연 없을까? 네, 있습니다. 이게 뭐 비급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아, 이게 비급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죠. 이런 건뭐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뭐 제가 계속 관찰해서 깨닫고 실제 드라마를 보면서 검증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은 오기가 돌고 있어요, 오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천간은 생극재화다.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업체는 뭐 엎드린다는 거고 화한다는 건 이제 아까 무게갑기합토 무게합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는 육환경이 돌고 있다. 육환경. 없는 환경을 육환경은 무조건 우리는 네 개밖에 없잖아요. 대운까지 하면 다섯 개인데. 없는 환경이 반드시 있고 또 지지 환경이 치우치신 분들이 있어요.
지지 환경이 치우친, 지금 이제 천간이 치우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지가 치우친 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지는 형충파의 합이에요. 형충파의 합. 지지에서 충이 맞아서 천간에 충이 났다고 하는 거지. 천간에 충이 아니에요. 지지에서 충이 났기 때문에, 아, 갑경충이네. 그럼 어느 궁에 갑이와 경이 충을 했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지에서 충 났을 때, 삼합충이네, 방합충이네. 이걸 얘기하잖아요. 예, 사주는 이 세상에, 예, 완벽한 사주는 없어요, 사실. 예, 완벽한 사주는 없고요. 좋은 사주들은 있죠. 근데 왜 좋은지가, 예,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왜 좋을까? 과연 왜 좋을까? 그럼 그 사람은 다 좋을까? 예, 다 좋은 사주는 절대 없습니다. 예. 그게 참, 이 사주에,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좋은 사주는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잡음이 심했고요. 계속 이제 뚝딱거리는데. 아이고, 이거 글을 보다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제가 이제 계속 월주랑 이제 이주가 이제 축 맞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아침에 와서 글을 쓰고 뭐 하다 보면 뭐 국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국어를 못하니까 사주는 엉터리로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할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보시고 사주를 봐보시면. 뭔가 좀 다르구나를 알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